대구산업선철도는 서대구역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34.2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. 당초에는 계명대역과 달성군청역 그리고 대구 국가산단역 등 모두 7개 역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서재세천역과 호림내거리에 들어서는 성서공단역이 추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. 대구산업선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. 국토부는 당초 일반 철도로 역 간 거리가 짧고 운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대구시와 정치권의 설득에 입장을 바꿨습니다. 다만 역사 두 개를 신설하는 데는 대구시 예산이 전액 투입됩니다.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는 1,350억 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역 신설에 따라 노선이 다소 길어지는 건설 비용은 국토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두 개 역사가 신설되면서 성서산업단지와 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 150만 대구의 서남부권의 이 주민들의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또 대구 경제의 절반 이상이 있는 대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성서산단의 경쟁력들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유용한 철도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. 대구시는 생산효과 2조 2천억 원, 9천억 원의 부가가치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설화명곡역은 도시철도 1호선, 계명대역은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도시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짜여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또한 서대구역은 고속철도에 이어 대구권 광역철도와 산업선 철도의 중심축 역할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. 대구 산업선 철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말쯤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